본교 기숙사는 개강 직전 일주일간 사생 퇴사 기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교 학생들을 위한 아나막사. 아나막사는 매 방학마다 한 차례 소란을 겪습니다. 바로 기숙사 시설 보수 및 청소를 위한 퇴사 기간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기숙사 시설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퇴사를 해야 합니다. 구관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신관인 프론티어관은 22일부터 28일까지 기숙사를 비워야 했습니다. 이 퇴사 기간 동안 사생들은 방에서 모든 짐을 빼야 하기 때문에 기숙사는 한바탕 소란스러워집니다. 이러한 퇴사 기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위해 방에 있던 짐을 모두 빼야 하는 것에 사생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관의 경우 두 박스의 짐을 지하 창고에 맡겨둘 수 있지만 신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간조차 없어 더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실 청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을 빼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고작 6일 동안 모든 기숙사생들이 짐을 빼야 된다는 거 굉장히 불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신관 지하에 사무실 대여 목적으로 비어 있거든요. 6일 동안만이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대여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숙사의 위생과 관리를 위해서 퇴사는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중에 짐을 빼야 하는 학생들의 번거로움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학마다 사생들이 겪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기숙사 시설 관리와 학생 편의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KUTV 뉴스 김민환입니다.